굿모닝 비트코인. 10월 24일 목요일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블루미디어 신지은입니다. 자, 오늘장에서 암호화폐 시장 급락 장세 연출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암호화폐들 현재 7에서 8%가량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르는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 스테이블코인 정도인데요. 자, 일단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 바이낸스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바이낸스 코인부터 라이트코인까지 모두 8%가량의 평균 낙폭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비트코인 그래프를 좀 확인해 보시면요. 자, 하루 동안의 흐름입니다. 현재 7,447달러에서 유지되고 있고 장중 8,297달러까지 기록을 하던, 자, 박스권 거래를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어오던 비트코인은, 자, 현지 시간 기준으로 어젯밤 9시, 자, 조금 단시간 내 가격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7,300달러까지 기록을 한 후에 조금 낙폭을 축소하고는 있지만 아직 역부족입니다. 국내 시세 살펴보시기 전에 코인 마켓캡 통해 시가총액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자, 급락 장세가 연출되면서 시가총액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2044억 달러, 비트코인 점유율도 66.1%까지 내려갔는데요. 최근 선빵하던 비트코인 SV도 10%에 다소 짙은 낙폭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100위권 내 오르는 종목 찾기 거의 힘듭니다. 일단 이런 상황 속에서 국내 시세 살펴보시죠. 빗썸 같은 경우도 일제히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요. 빗썸에서의 암호화폐들이 상승하는 종목 거의 찾기 힘듭니다. 그리고 공지사항을 좀 살펴보시면요. 자, 수수료 부과 대상을 원화로 변경할 예정이 있어서 일부 미체결 주문이 취소될 수 있다라는 공지사항 나와 있습니다. 자, 업비트로 가보겠습니다. 업비트에서는 가격들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을까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비슷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썸의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가격 역시 7%가량 하락한 879만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암호화폐를 일제히 하락하는 가운데 모스코인이나 베이직 어텐션 토큰, 그리고 자, 어제 삼성과의 파트너십이 발표됐던 세타 토큰, 자, 홀로 선방을 하고 있는데, 세타 토큰 같은 경우에는, 자, 오는 29일과 30일 열릴 SDC 삼성 개발자 포럼에서, 삼성 스마트 TV와의 협업, 블록체인 스트리밍 데모를 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가격 탄력 받고 있습니다. 자, 시장 전반적인 약세 속에서 나온 강세인데요. 자, 오늘장의 뉴스들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장의 키워드는 사실 비트코인과 리브라겠죠. 일단은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이야기부터 살펴봐야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을 한 가운데 비트코인 선물거래 플랫폼 벡트의 거래량이 급증했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기관 투자자들이 이렇게 비트코인이 급락한 사이에 저가 매수를 하기 위해 서둘렀다라는 추측 나오고 있습니다. 트위터 사용자 벡트 볼륨 보트라는 유저는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기 약 2시간 전 벡트의 거래량이 비트코인 8개였고,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하루 벡트 거래량이 58비트코인으로 예상된다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자, 그렇지만 뉴욕시간으로는 아침이었는데 이때 비트코인 가격이 몇 분 만에 500달러가량 급락을 하면서 선물 거래량이 급증을 했고요. 급락세가 연출된 뒤에 오늘 현재 벡트 거래량 296 비트코인이고 예상치는 1139 비트코인으로 예상이 된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기사가 쓰여진 시점으로는 거래량이 348 비트코인이었습니다. 어쨌든 자, 최고치 10월 9일에 나타났던 최고치 224 비트코인을 넘어선 상태인데요. 자, 벡트뿐 아니라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거래량도 자, 가격이 하락하면서 급증을 했는데요. 비트코인이 쓰는 벡트 거래량이 바이어들, 그러니까 매수자들의 힘이 와서 증가했지만 이런 다른 일반 거래소들의 거래량은 롱포지션 청산 때문이다. 그럴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특히 비트맥스에서
6시간에 걸쳐 2억 달러에 달하는 롱 포지션이 청산이 됐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가격 급락에 놀란 거래자들의 움직임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나오는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거래소들의 거래량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왜 하락을 했는가? 비트코인 네트워크 속도가 크게 떨어진 탓이다. 바이트리 제임스 베넷 최고 경영자의 말입니다. 지난 몇 주간 트랜잭션 물량이 테더와 같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옮겨가는 가운데 비트코인 네트워크 속도가 크게 둔화됐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결국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대한 수요가 억제된 것이 이 같은 가격 급락으로 이어졌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이슈, 바로 주커버그의 리브라죠. 청문회에서 리브라가 디지털 광고의 가격을 올려서 페이스북에 돈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공익 때문에 리브라를 추진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하자 데이비드 커스토프 하원 의원이 정말 리브라에 참여했을 때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느냐라고 반문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런 대답을 한 거죠. 사람들의 삶에 가치를 창출할 서비스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고 그렇게 하면 결국 그 가치를 어느 정도 페이스북도 가져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취지인 겁니다. 그리고 경쟁사인 아마존이나 구글보다 페이스북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구매하고 돈을 송금한다면 어쩌면 소셜네트워크는 광고 시장의 더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을 테죠. 자, 그리고 이 어제 청문회를 쭉 지켜보니까 사실 저커버그가 미리 제출을 했던 서면 자료와 크게 다른 맥락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이 리브라 프로젝트에 관한 서면 제출에 대한 전문을 번역을 해놨는데요. 확실한 것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규제 당국이 승인하지 않으면 리브라를 출시하지 않겠다라고 굉장히 규제 당국의 호의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고 어떻게 보면 눈치를 본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의원들이 페이스북 저커버그 CEO에게 아주 강한 비난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질문들을 담겼는데요. 리브라 출시를 너희들이 승인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라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쓴 모습이고 관련 기사를 좀 살펴보시면요. 네. 이 타임즈의 기사를 통해 살펴보시면 여전히 많은 위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납득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맥신 워터스 의원은 리브라와 디지털 지갑이 개인정보 보호나 거래 위험, 차별, 국가안보, 통화정책, 세계 금융시스템 안전과 관련된 많은 우려를 고조시킨다라고 주장을 했고 페이스북이 해체되어야 하는지, 그러니까 없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까지 시작을 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사건에도 연루가 돼 있고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이 사실인데요. 그것 또한 인정을 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다. 실수를 많이 해왔다. 라고 인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리브라의 당위성을 설명하는데 많은 부분을 할애한 것이 바로 중국인데요. 우리가 이 문제를 토론하는 동안 다른 나라들은 기다리지 않는다. 특히 중국이 그렇다라고 이것은 서면 제출 자료에도 들어가 있던 말인데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주장을 했고 중국으로부터의 경쟁을 회사를 해체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로 들기도 했습니다. 전문은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텔레그램 오픈 네트워크인 톤에 대한 기대와 논란에 대한 저희 블록미디어의 WCI 칼럼도 살펴보실 만한데요. 자, 일단 프라이빗세일로 170억 달러를 조달을 했는데 SEC에서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서 메인넷 출시가 연기된 상황입니다. 여기에 법원의 심리도 10월 24일에서 2020년 2월로 연기된 상태인데요. SEC는 분명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라면서 정부 당국은 투자금 모금과 별개로 톤의 블록체인 기술 개발을 중단시킬 수 없고 그럴 계획도 없다. 그리고 톤은 속도나 텔레그램 메신저와의 협업이나 그리고 인프라 지원 여러 면에서 상당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리브라와 톤 두 큰 회사의 암호화폐 블록체인 시장 진출과 진통, 그리고 오늘 함께 나온 비트코인 가격의 급락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CME 거래소에서의 비트코인 선물 가격 확인해 보실 텐데요. 11월물 선물 역시 하락하면서 7,440달러 선 기록하고 있고 0.47% 하락합니다. 자, 비트코인 현물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가격 수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목요일장 시황과 주요 뉴스들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암호화폐 투자에 관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기획됐으며 특정 암호화폐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